우리 뭐 TPO를 잘 지켜라라고 하잖아요. 예, 예. 예,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상황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역시 화해하는 것도 TPO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화해 신청하거나 사과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무슨 말하면 내가 잘못했어. 아니, 말만 끊으면 내가 잘못했다니까.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. 오케이 더 이상 정말 잘못했다니까. 말을 못하게 해요. 사실 그 사고 아니잖아요. 네. 자기 방어잖아요. 진정성도 없고 네.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런 거니까 그럼 너무 이런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.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는 사과도 있죠. 네. 다 물 익었는데 나중에 다 식어버렸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좀 미안했더라. 다시 와라. 뭐지 이게? 네. 다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. 온건 생각해. 네. 적절한 타이밍,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물 익은 타이밍을 잘 살펴야 되는데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잘 시기를 살펴라. 상대의 감정을 좀 살펴라. 두 번째는 장소인 것 같아요. 플레이스. 네. 가끔은 왜 뭐 이렇게 그 차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화해한다.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방 안에서 이렇게 살짝 자기만 있을 때 한다 하시는 분인데 젊은 부부는 되는 것 같아요. 뭐 뜨겁게 또 타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약간 나이 든 부부들 뭐 20대, 30, 20년, 30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그땐 절대 그러지 마시라.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. 아예 단둘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. 왜? 그럼 뭐 사랑이 타오를 리가 없잖아요, 사실. 아니, 선생님! 네.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. 그럴 리 없어요. 그때는 돈이야. 그럼 어디 가서, 네. 아니, 그때 오히려 근데 어쨌든 사과를. 그때는 백화점에서 사과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또 화해한다고 시작해놓고는 막말하거나 목소리 높여지고 대부분 이게 언성과 말 내용이 아니라 말투와 말 속도와 단어 이것들 때문에 또 화해가 안 되니까요.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 이목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환경에서 뭐 화해를 신청하거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오히려 안전망처럼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소 초가집. 그렇죠. 좋을 것 같아요. 아 조심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. 어케이전. 예, 어케이전 상황인데요.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막 하시려고 하지 마라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잘 만들어. 제발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꽃이라도 제발 가지고 가시라. 아니면 통장에 먼저 좀 돈 좀 꼽아놓고 사과를 신청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좋은 곳에 좀 예, 뭐 예약 좀 해놓고 하신다거나 선생님 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럼 안방 앞에 안방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라. 예. 보여주라. 보여줘야죠. 내 마음은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렇지.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시면 저는 그게 진정한 화해 타이밍과 화해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짱이세요.